내 꽃들이 오늘 활짝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걸 나팔꽃이라고 했는데, 매꽃이라는 이쁜 이름도 있어요. 들판에 매꽃들이 여기저기 활짝 폈습니다. 꽃은 꽈키 덩굴입니다. 꽈키 나물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요거는 꽈키 덩굴 꽃이고요. 어렸을 때제 몸에 나물로도 먹습니다. 꽈키 나물 꽃을 보여드릴게요. 배치라고 하고요. 콩과 식물이고, 요것도 역시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들판에 지금 보라색으로 밀꽃이들은 원래 저기 나비들이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카우 배치 원몰 타임 배치 밀꽃. 제가 냄새를 맡아볼게요. 아, 정말 냄새,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향긋합니다, 그냥. 오늘은 간만에, 거의 석달 만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다음 주한 5일, 6일 내내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우리 식물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땅이 완전 바싹 말랐거든요. 토마토도 있고 그런데 비가 내리고 나면 많이 훌쩍 자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슈퍼마켓에서 제가 뿌리를 위 그린 파란 부분을 먹고 뿌리만 잘라가지고 심었더니 이렇게 파가 나네요. 나중에 씨가 이렇게 맺히면은 씨를 받아서 뿌려볼 계획입니다. 저 뒤에는 이집션 워킹 어니언. 워킹 어니언은 이렇게 꽃 대신 이렇게 어니언 셋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를 땅에 심으면 또 파가 생기겠죠? 물론 이 꽃도 이 파도 이렇게 씨도 생기기도 합니다.
셋도 생기고, 셋이라면 조그만 양파. 이제 토마토. 요즘 요거는 플럼 토마토. 토마토 소스 만드는 그런 토마토인데, 품종은 산 말자노라는 품종이고요. 요거는 이제 스윗 100라는 방토. 고추도 피망입니다. 피망. Green bell pepper.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Bye.